일곱 번째 곡입니다. 안소정 씨의 노래인데요. 어메. 아까 제가 재방송 볼 때는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씻고 나오느라고 이 안소정 씨의 노래는 그 재방송 할 때 못 봤어요. 아니면 빼놓고 하신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부르셨나 봐요. 그래서 아까 영상으로 돌려봤는데 그 동안에도 앨범도 많이 내시고 했던 가수분이시더라고요. 어쩐지 뭔가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그 마더니셨는데요. 본인이 이제 엄마로서의 소임을 다하느라고 그 가수의 활동을 100% 거기에 올인해서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, 그 부분에서 저도 약간 짠한 생각 들었습니다. 그냥 가끔 뭐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분들 계시지만 결혼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. 아, 쟤를 낳아서 내가 이렇게 쟤 때문에 속 썩고 막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없었으면 또 나의 행복은 얼마큼 많이 빠졌을까 또 그런 생각하면은 또 아찔하기도 한데 아무튼 자식과 부모 또 자식과 엄마와의 관계는 그냥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패널들도 막 다 훌쩍훌쩍거리고 막 그러던데 그 들으면서요. 이 노래 조금 약간 이 제가 부르는 이 제 키로 부르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아주 느린 버전으로 부르신 것 같아서 저도 아주 조금 느리게 했습니다. 느리게 해서 전해드려볼게요. 나훈아 씨의 원곡입니다. 어메 안소정 씨가 라스트 싱어에서 부르셨던 곡입니다.
마음에